강원도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나눔 캠페인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이 십시일반내는 성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온정과 나눔, 사랑 등이 적힌 모형 동전을 넣자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100도까지 치솟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나눔 캠페인이 올해도 시작됐습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81억 4천만 원.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목표액의 1%인 8,140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강원도에서 모금된 돈은 전부 강원도민을 위해서 쓰고 또 우리가 중앙에서도 강원도민을 위해서 더 많은 성금을 기부해서 내려옵니다. 지난해에는 모금 목표액 61억 원을 훌쩍 넘긴 80억 2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목표 금액보다 19억 원의 성금이 더 모일 만큼 도민들의 나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지난해 성금 가운데 40억 정도가 개인 기부입니다.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기부를 약속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도 강원도에 쉬운 한 명이나 됩니다. 작은 돈을 기부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게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분의 마음이 많은 걸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모금은 내년 1월 말까지 72일 동안 이어집니다. 구세군도 다음 달 2일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 시종식을 갖고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모금 활동을 벌입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은 연말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